자, 우리는 t가 무한대를 갈때 f의 t 플러스 1의 t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느냐 얘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요 속에 있는 합성함수라고 볼수 있죠. 얘도 하나의 함수인 거고 그 함수 결과치를 f에다 연산을 하는 건데 얘를 유리함수로 그래서 푸는 게 원론적인 풀이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줄여서 생각을 해봅시다. t가 무한대를 간다라고 하면 얘는 어디로 갈까? 자, 얘는 t가 무한대를 간다. 100 정도 넣어볼까? 101에 1 빼게 되면 99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어디로 근처로 갈것 같아? 101분의 99는 뭐에 가깝죠? 1은 1인데 그냥 1이 아니잖아. 뭐 어디로 가죠? 1보다 좀 작지 않나? t가 점점점점 커져도 얘는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은 1보다 조금 작죠. 1 마이너스로 다가갈까?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알맹이가 괄호 속이 1 마이너스로 가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f의 1 마이너스라는 개념. 그럼 여기에서 F에서 1의 자극하는 얼마입니까? 여기를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두 번째 거, 여기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치환하고 생각을 합시다 했으니까 치환하고 해도 되고, 대입법으로 풀 거면 바로 풀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얘는 바로도 풀어보고, 치환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갈 때, F에, t 플러스 1에 4t 마이너스 1이라 그럽니다. 이게 어디로 갈까 궁금한데 얘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간다. 계속 작아져요. 마이너스 100 정도 대입해볼까? 얘는 마이너스 100 정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400에다가 마이너스 401이죠. 근데 마이너스 덕분에 얘가 부가 플러스로 바뀌거든. 4 근처이긴 한데 4보다 클까 작을까? 99분의 401은 어디에 가까운 값일까? 4?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알맹이는 F에서 4 플러스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4에 플러스면 이쪽이죠.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이니까. 그래서 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서 답이 5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는 맨날 치환하세요, 치환하세요 했으니까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치환하면 얘는 t가 무한대를 갈 때, t 대신에 마이너스 t 넣는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에 더하기 1, 이러면 되죠. 자, 얘는 안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t 마이너스 1 되고, 4t 더하기 1 되죠. t는 무한대를 간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어디로 갈까? 100 정도 대입해보면 마찬가지로 99에 401 정도 지나겠죠. 그래서 얘가 4 플러스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